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최근에 ESS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국내 K배터리사에서도 힘을 가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관련된 섹터입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이 전력 부족, 전력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재생에너지 단에서도 좀 매력 있는 투자도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ESS는 스마트 그리드의 아주 중요한 주축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에너지 구축단을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전력망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은 상황 덕분에 이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좀 잘 극복한다라고 합니다. 우선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되는 재생에너지 한계를 좀 극복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발전 설비를 과잉 투자하는 그 부분에서도 좀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발 정전에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좀 특징 있는 부분으로 꼽히고 있는데 최근에 배터리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설치가 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ESS 자체의 기술이 잘 발전됨에 따라서 ESS 설치량이 정말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지난해 신규 설치 규모는 45기가와트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총 합쳐서 57기가와트까지 설치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이 누적 설치량을 살펴봤을 때 2030년 부근에는 500기가와트 그리고 총 지금 2022년에 44기가와트와 비교해서 정말 상당한 양으로 매년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망 안에서 전 세계 ESS는 이미 좀 많이 발전된 상황입니다. 우선 일본에서는 지난 2011년에 이 정전이 일어난 이후에 원전 사용을 조금 좀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러면서 ESS에 대해서 적극적 지원을 좀 계속 이어왔습니다. 특히나 가정용 전력을 ESS로 많이 좀 대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는데요. 이 덕분에 이 가정용에서 전력 불안감의 그 불안감을 좀 잠재우는 요인으로 ESS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역시나 뭐 주거용뿐만 아니라 대형 ESS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중이었고요. 우리나라 역시나 2021년부터 이 전 세계 점유율의 30%를 목표로 좀 힘차게 달려가 보겠다라는 의지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난 16일에 산업부에서도 다시 한번 이 ESS에 대한 의지를 좀 밝혔습니다. 특히나 태양광과 ESS를 연계하는 그 부분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잉여 전력을 저장하고 판매하는 사업 모델을 조금 더 공고히 구축해서 이 분야를 더 발전시키겠다라는 의지를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배터리 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ESS의 추세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또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ESS 관련주를 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ESS가 처음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단연 좀 먼저 반응을 했던 종목이 바로 SK이터넉스입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역시나 SK이노베이션, 사바콘덴서, 비타텍, 그리고 P&T, 서진시스템까지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특히나 AI 데이터센터에서 전력 수요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망과 함께 ESS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계속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과 섹터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는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오늘 마켓 무버 기업입니다. 노브랜드인데 신규 상장주입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살까요? 저는 일단 뭐 노브랜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IPO 주들 제가 계속 이제 진단을 좀 도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네. 지금 시점에서는 좀 매도를 하셔야 되는 기업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노브랜드 우리에게 이 친숙한 노브랜드는 아무래도 이마트에 있는 뭐 PB 노브랜드로 좀 기억하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상장한 이 노브랜드는 의류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의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히려 지금 뭐 섹터로 봤을 때는 좀 추가적인 매수를 해야 되는 오히려 이제 여행과 그리고 이제 외출 쪽이 좀 더 강화가 되는 기틴이 있기 때문에 의류 쪽 특히나 이제 해외 수출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면은 좀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얘기를 드리는데 이 네. 노브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거예요? 얘기 드리니까요. 네. 일단 이제 제가 늘 계속 강조 드렸습니다만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이제 공모를 진행을 했을 때 그럼 이 종목을 가지고 내가 흔히 말하는 치킨 하나 얻어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이 맞느냐 아니면은 아 그래도 내가 이 업종에 대해서의 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이 기업에 대한 평가를 좀 더 기다려 보겠다 하는 비중이 맞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무 보유 확약 비율입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이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이 노브랜드 같은 경우는 4.51%죠. 그래서 사실 가장 최근에 이 보유 비율이 높았던 종목이라고 한다면 저는 현대마린솔루션 상황을 좀 보시면은 아 이거 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겠구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의무 보유 비율이 이제 45%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받아놓고 내가 안 팔 거야. 왜 이제 조선주들 이제 다 잘 될 거야. 이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업종의 현황을 많은 이제 기관이나 든가 아니면은 이제 실제로 청약을 했던 분들이 조금 전망을 높게 하고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이 노브랜드를 비롯해서 이제 이 업종 자체를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동안에 먼저 상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에서 순환매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이제 의무 보유 비율만 본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가의 향방을 뭐 확답을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이전에 제가 한번 진단될 때 뭐 블루엠텍이라든가 아니면 뭐 D&D라든가 D&D 파마텍이라든가 이런 많은 기업들이 사실 이제 공모 주가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장 이후 주가보다도 좀 많이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 IPO 시장에서는 자금 순환이 좀 빨라지고 있고 특히나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단기적으로 경쟁이 몰렸을 때는 이때는 좀 매물들이 많이 나온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브랜드 자체는 갖고 있는 강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브랜드 자체로서도 또 자체 PB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 수출까지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기대가 있고요. 이 기업이 지금 이제 공시 자료를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내수보다는 외수, 그러니까 즉 우리가 수출 비중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팬데믹 공포를 벗어난 지 지금 이제 1년이 넘어서 2년 차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해외 유럽 쪽에도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니트나 아니면 이제 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면유로 되어 있는 이런 의류복들을 좀 많이 수출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보유자들의 영역 즉 우리가 좀 수익화를 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의류 쪽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한세실업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이제 직영 공장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수출 비중이 좀 탄탄한 이런 기업들을 좀 보신다라면은 저는 의료 섹터 자체는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상반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의료 섹터를 봤을 때는 괜찮지만은 노브랜드와 같은 신규 IPO 기업들은 지금은 사실 신규 진입은 약간 불안하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또 이지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업종입니다. 음식료 업종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을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겠죠? 네, 일단은 불이 네. 꺼지지 않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화장품도 그렇고 음식료 업종도 그렇고 특히 수출이 굉장히 호조세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는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예상 외로 물론 반도체가 이제 끝났다. 엔비디아 조악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실적 관련돼서 뒷받침을 받았던 종목들의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았다라는 기조를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눌렸던 종목들 오늘 다시 한번 빨간불 켜내주고 있고 음식료는 오히려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좀 계속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K-푸드의 인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점차적으로 더욱더 확장이 되는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물가가 너무 비싸지고 또 식재료가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외식을 하기보다는 내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제 물가가 같은 경우에 한번 올라가면 다시 떨어지기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요. 가공식품을 만들어내는 기업 그리고 지금 바나나 우유도 중국 쪽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이런 뭐 불닭볶음면도 마찬가지고 이런 진짜 킬러 음식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은 저는 계속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 지금 해외 쪽 수출을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오히려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좀 매력적인 가격대를 제시하는 종목들도 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음식료 업종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봐야 되는 게 음식료 업종이다라는 의견을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입니다.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사실 이 기업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SK하이닉스입니다. 김덕구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고 이 기업 어떻게 보세요? 뭐 이슈가 많았습니다. 뭐 SK하이닉스의 직접적인 이슈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으니까요. 뭐 사실상 직접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 그렇죠. 않을까요? 뭐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을 지금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무려 이제 영업이익률이 600%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봤을 때 이 생성형 AI에 대한 시장은 계속 점유율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오늘 또 이제 전선주들이 또 다시 소폭의 움직임을 좀 보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약간 의존증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이 사실은 그만큼 저력이 있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퀄테스트에서 조금 미흡한 평가를 받지 않았냐 뭐 이런 지적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HBM 시장에서의 성장세를 주목을 했을 때는 저평가되는 건 사실이다라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SK하이닉스가 지금 당장에 그래도 이 신고가를 또 달성할 수 있던 긍정적인 원인은 이번에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이제 BNK 증권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좀 레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HBM에 대해서의 점유율을 지금 이제 향후 60%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 지배력을 계속 꾸준히 키워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뭐 오늘 장주에도 좀 삼성전자보다는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좀 상방에 수익률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번 1분기까지는 그래도 양호한 실적이 나왔는데요. 2분기에 이제 좀 전망 컨센서스 좀 또 줄어질지 여부는 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번에 이제 그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번에 H100 반도체를 이제 기존에 주문했던 양을 취소를 하고 오히려 올해 12월에 나오게 되는 이 블랙웰 반도체를 좀 더 주목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그게 사실 가장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새로운 칩이 나오는데 이제 이전 칩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그 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HBM 반도체 전부 다 문제일 것 같은데. 악재긴 악재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집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단위가 몇 가지 단위가 네. 있는데 하나가 2고요, 하나가 3입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2나노, 3나노 공정 때문에 그렇겠죠. 자, TSMC가 지금 이제 2나노 공정 관련해서 착수 주목을 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지금 2나노 양산을 25년부터 하겠다. 지금 레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2나노, 3나노 가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잘하네 못하네를 가지고 매번 싸우고 있지만 자, 중국에 있는 기업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몇 나노 가지고 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은 시장에서의 수요 부분들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선두주자의 모습만 봤을 때는 결국에 지금 갖고 있던 것도 의미가 없어지냐. 이렇게 보신다면 반도체는 끝도 없이 지금 가속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시선으로 보자.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그러면 이전 제품들을 안 쓴다? 자, 우리 생각해봅시다. 우리 DDR4 안 씁니까? SSD 안 씁니까? 다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기술이 그만큼 발전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지금 우리가 선두 기업들이 당장 주문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작 나오는데 굳이 옛날 걸 가지고 즐겨야 할 이유는 없다. 이 부분들은 맞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봤을 때 우리가 이거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 이거보다 싼 걸 써서라도 우리는 이런 어떤 서버 장비를 만들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시장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들을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2분기나 3분기 내에서의 컨센서스만 좀 일부 조정될 뿐이지 추후의 성장성은 여전히 커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